왜 나 야구 못하게 했어? 오, 라는 그 질문이 있어. 선생님께서 그때만 뭐, 해도 예. 우리 사회만 이렇게 전반적인 사회에 봤을 때 나는 헝글리고 진짜 배고팠을 때 해서 그렇지. 성공하는 타입인데 저는 굳이 정우가 밥은 먹고 사는데 정말 힘든 프로 세계가 너무 힘드는데 왜 굳이 이 와서 힘들어하는 그래서 직접. 아빠는 다른 종목을 하면은 훨씬 내 후광도 피하고 야구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또 야구를 또 한다니까 그 말은 즉 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어차피 나처럼 못할 텐데. 그치. 아 진짜 진짜. 근데 그거는 맞아. 정말. 그때도 힘을 힘들어 들 때고. 힘을 그래도 오해대로 받을 때고. 나는 막내인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야구를 잘해야 될 분위기야. 그리고 우리 친구를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모든 것을 시키지 않아도 나는 타이어를 300개 치고 스윙을 300개 하고 새벽 5시 반에 노도 시키지 않아도 무등산을 날마다 왔다 갔다 하고 어머님 그. 그 행상한다 리어커 날마다 하고 왜? 잘해야 되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정말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는데 그 험난한 있는 길을 간다 그것도 이제 인터넷도 나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는 아빠가 태어나니까 이 정도인데 너는 야구를 더 우리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게 더 빠르잖아.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들이 더 많아. 그치 막 기사에 아빠랑 비교해서 뭐 그치. 이종범은 무슨 사활이었는데 아들 뭐 이러고 그래서 야구를 구 반대하고 골프를 연습을 할 때 아니 세상에 골프 치면 이렇게 봤니 골프 치면 뛰더라니까 아니 나 처음에 네가 말해줘 아니 진짜 아 진짜 골프는 자 치고 치면 이렇게 잡는다 그러지 왜 아니 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는 뭔가 움직이려는 이런 나가려고 하는 전적인 운동을 너무 싫어하는 거지 몸에서 그게 있나 보다 야구는 좋아하고 몸에 DNA가 있나 보다 저는 치고 나오고. 그래가지고 남들은 뭐 미안한데 뭐 장난감 뭐 무슨 아이언맨 예를 들어 그런 거 얘는 테니스공 10개 축구공 10개 글러브 뭐 5개 방망이 이런 거밖에 없어 집에